아이고, 아이고. 이런. 빨리 오세요. 그냥 계셔요. 맨 처음에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아, 서서 할 거예요. 아유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추천 차기가 안 되는데. 아니요.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론 PD입니다. 예, 드론 PD님이시라고 부산에서 현업으로 지금 촬영 일하시는 분이세요. 남양주 힐링 명소 소리소 빌리지 가봤어? 어, 나는 가봤어. 자연 한가득 웰빙 한상차리 쇼핑몰 구경 한번 해볼까요? 산이 주식 속 신선함 가득 소매 창고형 할인 도시와 자연, 현대와 전통,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 북부 중심 도시 양주시.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 좀. 6, 7년 전부터 드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드론 촬영 짧게. 사업이죠. 짧게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요. 오늘 매빅 3 프로의 그 크루즈 컨트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륙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죠. 여기 설정을 해서 요 C1, C2 요 그 버튼 이게 커스텀 버튼이거든요. C1, C2가 요 버튼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어 요거 녹화를 할게요. 메뉴를 부르고요. 예. 버튼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C1, C2 버튼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초기화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조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C2는 보조등, C1은 그 짐벌을 0도 앞에 보다가 90도 아래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튼이고 C2는 보조등인데 이 보조등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로 바꿀게요. 한번 누르시고 제어해 보시면 맨 아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크루즈 컨트롤 눌러놓으시면 이 다음부터는 C2 버튼 여기 있는 C2 버튼을 누르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죠?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난 수동으로 주로 사용 많이 하고. 아 그러세요? 역시.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들 뭐 1개월 단위로 촬영하는 것들은 크루즈를 네. 사용해가지고 그 비행 경로를 설정했다 그걸 계속 반복했었어요. 아 웨이포인트. 네 웨이포인트. 네 그걸로 해가지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쓰면은 좋죠. 저도 집 앞에서 웨이포인트로 해가지고 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모습을 시간대 다르게 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물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가 1번이고요. 2번은 크루즈 컨트롤을 보내놓고 내가 그 다음 손으로 조종했을 때 어떻게 조종이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놓고 내가 옆을 바라봤어요. 옆을 바라보면은 얘가 앞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보내놨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 저 궁금해요 그거.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예. 촬영에만 집중한다면은 두 명이 촬영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우선 이륙을 하고요. 이륙하고 우선은 밖으로 한번 쳐야 돼요. 매번 녹화를 하고 하나 둘 셋 매번 박수를 쳐서 맞춰야 돼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센서가 작동되는지 점점점 눌러서 메뉴를 부르시고 안전해 보시면은 저는 보통 정지를 사용해요. 우회보다 나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회를 해서 들어가서 예? 혹시나 추락하는 일이 있을까봐 정지를 아예 해버려요. 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비행을 한다면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예? 보고 뒤에서부터 갈게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한다면
바다가 인식을 하면 속도가 줄고 그 다음에 거의 한 2m, 3m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요거를 크루즈 컨트롤로 해볼게요. 뒤로 하고 전진을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 지금부터는 크루즈 컨트롤이 되거든요. 크루즈 컨트롤 할 때도 이렇게 우선은 정진을 합니다. 좀 위험한 구간도 이렇게 센서 믿고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크루즈 컨트롤로 앞으로 보내놓고 옆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쪽 궁금한데? 여기에서 굉장히 천천히 앞으로 가도록 해놓을게요. 뒤로 보낸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앞으로 가게 하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면 아이고 왜 돌아가네. 아 돌아가네요? 네. 옆으로 하면 옆으로 가고 앞으로 계속 헤드레스처럼 머리 없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가면서 조종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얘가 전진을 시켜놨으면 전진하는 중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키가 커고. 먹혔어 그 그대로. 네 그대로 거네. 가네요. 아 이건 좀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크루즈 컨트롤 할 때 헤드레스가 된다면은 혹시나 그러면 두 사람이 운전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중에 뭐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선회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행이 돼요.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가지고 비행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나머지 테크닉을 그렇죠. 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상승하면은 그대로 상승이 되고요. 전진하는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뭐 좌측으로 가도 전진하는 속도는 변하지 않고 다시 놓으면은 이제 전진하는 아까 전에 크루즈 컨트롤 눌러놨던 거기로 다시 0이 맞춰지고요. 이 상태에서 전진을 같이 해주면은 속도가 더 늘어납니다. 놓으면은 원래 속도 맨 처음에 설정했던 그 속도로 다시 줄어들고요. 일정한 영상을 만드는데 크루즈 컨트롤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러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처음 스타트 할 때 고정 자기가 원하는 속도를 잡아놓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키를 임의로 조작했을 때는 그 속도가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키를 다시 놓으면은 세팅되어 있던 그 속도로 다시 맞춰진다. 네네네. 참 그게 편한 것 같아요. 타임랩스 찍을 때 좋죠. 타임랩스 할 때 이 스틱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야 돼요. 옛날엔. 네, 그렇죠. 옛날엔. 근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고개를 돌리도록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해볼게요. 고개를 살짝 돌아가게 했거든요. 몸이 옆으로 가면서 고개가 살짝 돌아가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POI도 되고 다른 부수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POI나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거나 뭐 그런 거는 일정한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 없이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직진을 이제 했을 경우 그 직진 속도가 가장 일정하게 지키신다는 거고 그렇죠. 혹시 측면으로 사선 비행을 할 때도 그 속도도 지키잖아요. 크루즈 기능이 먹히나요? 네. 모든 게 다 돼요. 직진도 그대로 측면을 치면은 측면도 그 속도로 유지가 되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POI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요렇게 이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올라가게 놨다. 예. 여기에서 크루즈를 해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 그 속도와 각도를 유지하면서 네. 간다. 그건 좀 몰랐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예. 왼쪽을 살짝 이렇게 보도록 해놨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그 POI도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원을 크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럼요. 가능하죠. 대신에 직진만 알고 있었어요. POI만큼 정확하게 동그라미는 안 돼요. 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동그라미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사용하신다면 어디다가 사용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촬영 현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저 동선이 큰 경우 또 일정한 방향으로 갈 때는 짧은 거리가 아니고 보통 한 1분, 2분 녹화할 경우에는 그 키를 쳐놓고 제가 나머지 짐벌로 제가 원하는 각도 있는 그림들을 쭉 잡아내요. 아. 그리고 또 뭐 틸업, 틸다운 이런 그림들도 이제 일정한 속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또 잡아내니까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사선 각도로 잡아놓고 했을 때도 크루즈가 먹힌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도 이제는 네. 많이 쓸 것 같아요. 오늘 배웠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지금 현 감독님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현 그 촬영 감독님이 얘기하듯이 영상의 품질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세세한 부드러움이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기계 도움, 손가락 힘만으로가 아니라 기계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은 매빅3 프로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